최애제 진행을 맡은 저는 개그우먼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좋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지금 밤늦음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 다섯 롯데 시네마 지점에서 지금 스크린으로 또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부터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젤 같으세요. 네. 네. 네 옐로우 엔젤. 예, 네, 아우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네 안녕하세요. 일랑에서 김철진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랑에서 임종경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이윤희 역할을 맡은 한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상우 역을 맡은 김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일랑에서 개고생을 맡은 감독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까지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독님 정말 이제 개봉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내일 모레면 개봉입니다. 어떠세요? 소감이? 괴롭습니다. 괴로우시다고요? 네. 왜요? 항상 개봉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뭐 어쨌든 영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배우와 스태프들의 노고와 헌신과 그 재능이 완전히 집대성한 영화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또 관객 앞에 대중들이 어떤 그 심판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 아주 즐거운 괴로움이니까요. 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고 좀 설레인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배우분들은 어떠신지 좀 대표로 우리 정우성님께서 지금 개봉을 앞둔 소감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마 배우마다 다 다른 기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담담합니다. 그냥. 담담하세요? 네네. 이제 저희의 몫은 여기까지고 이제 인랑이라는 영화의 운명은 여러분과 만나면서 결정되는 건데 마치 이제 배를 이렇게 바다에 띄워놓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근데 지금 뭐 담담하다 뭐 좀 괴롭다 기분 좋은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이제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영화를 본 관객분들 채팅창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네, 영화 좋았다는 얘기도 많고요. 지금 은성님은 효주 누나 때문에 시력이 좋아졌어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시력이 좋아졌다. 지금 자체 라식 수술을 지금 하셨다라는 얘기도 막 올라오고 있고 뭐 영화 잘 봤어 사랑해 정말 사랑입니다. 얘기들이 너무 지금 뜨거운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뜨거운 반응에 좀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이 네. 배우분들, 감독님도 이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니까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건 셀카로 인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카카오톡 채팅방에 다들 이제 각자 개성이 넘치는 네. 각자 캐릭터가 좀 담겨있는 셀카도 좋고요. 셀카로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우리 정우성 씨가 가장 애정하는 장면 이건 어떤 장면이죠? 확실한 건 서울타워 네. 네. 네 남산 서울타워 이 장면을 왜 애정하시나요? 그리기 쉬워서 이러실 거예요 아줌마? 네? 아니 몇 10초 만에 그랬죠 솔직히 네, 50초에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리기 쉽잖아요 네. 그리기 쉬운데 이 안에 그 두 남녀 주인공의 심리적 교차 그리고 함께 여정이 시작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다 축되어 있는 신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남산 서울타워를 이렇게 또 멋지게 찍어낸 영화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림이 후진 거 치고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원래 꿈보다 해몽이에요 네. 저는 해몽을 잘해요 표정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네. 우리 다음으로 한효주 씨 그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 아, 우리 한효주 씨 그림 스타일은 이제 확실해졌네요 네. 네. 빨간 망토 소녀를 그려보았습니다 네. 영화에서 극중에서
빨간망 도야기가 좀 중요하게 나오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 장면. 네,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어서. 이 장면도 예,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우리 감독님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 아마 가장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아니 저는 이제 그 이윤희와 임준경이 걷는 강변 장면 있죠. 그 장면을 저는 되게 정서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었고 뭔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쫓기면서 서로를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거에 약간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걸 그리려다가 이걸 그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보여드리냐는 아 다른 거 또 준비하셨어요? 이걸 그리다가 망쳐가지고 아 그래요? 여기까지 그리다가 망쳤어요. 이게 스포일러 아닙니까 이거? 네? 감독님 이거 보여드리면 안 돼. 집어넣으세요. 그래? 이거 스포일러 같은데요? 예? 네? 이거 김우열 씨랑 강동원 씨랑 뽀뽀하는 그걸 그리시면 어떡합니까? 네? 아 죄송해요. 네. 두 분이 뽀뽀하는 걸 이렇게 공개하시면 어떡해요 김우열 씨랑. 네. 본문을 만났겠습니다. 네 큰일입니다. 그건 스포일러가 됩니다. 이게 하여튼 왜 내가 그만뒀냐면은 코와 입의 위치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급 예, 예. 그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림보다도 더 그림 같은 장면이 스크린에 펼쳐지니까요. 꼭 확인하시고요. 네. 아니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우리 배우분들도 잘 모르겠죠. 저기 어떤 장면인지. 강동원 씨 곡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그거라고요. 그거 좀 설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둠 속에서 눈만 보이네. 아, 강화복이군요, 그게. 강화복을 이제야 그려주신 거군요. 아까 그리라고 그랬더니 아까는 그 깡통 로봇을 그리고 이제 강화복을 그려주셨네요. 아, 아이고. 잘 그리셨습니다. 예, 예. 잘하셨어요. 예. 아, 칭찬해드리고요. 우리 강화백님, 정화백님, 최화백님, 그리고 우리 감독님, 우리 한효주 씨, 김무열 씨 그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 초대된 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배우분들이 그려주신 그림을 채팅방에 바로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요거를 또 개인 소장하시면은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난꾸러기 좀 어? 내가 이거 못 붙일 줄 알아? 밑에 롯데마트 있어. 가서 내 붙여올 거야. 토론토 이프 사가지고 네. 그 연습게임 한 거 예예 아, 이제 드로잉 토크는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예 이제 다음 코너로 코너가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비하인드 스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치북과 매직은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분들이 6개월 동안 함께한 촬영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비하인드 스틸 바로 첫 번째 스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우분들은 앞쪽 모니터 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스틸 보여주시죠. 첫 번째 스틸입니다. 요거 두 분이 이건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네, 정우성 씨랑 강동원 씨가 강화복을 입고 두 분이 이제 박수를 나누고 계신 것 같고 굽신굽신 하시는데 왜 좋아하고 있죠? 네, 요거 어떤 장면이에요? 정우성 씨? 요거 무슨 이야기 나누신 건가요? 두 분이 저렇게 손을 맞잡고 그냥 좋아하고 있네요. 너무 추워서 저때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추웠죠 저때. 네. 뭐 날씨도 춥기도 했고 입김도 막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그 액션 촬영 뭐 끝나고 수고했다고 서로 악수를 하면서 네. 격려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손 안에 뭐가 들어있지 도대체.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강화복을 입고 그 액션이 끝나 두 분의 멋진 액션이 끝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네. 강동원 씨도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 아 가물가물하시죠. 네. 예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스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두 분이 이 주인공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넘어가야죠. 예. 빠르네요. 예. 예 바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틸 보여주시죠. 아 요거는 두 분이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우리 김지훈 감독님 저렇게 깜찍한 옷 입고 있으시죠? 깜찍하네요 아주 그냥. 예. 요, 감독님 요 스틸 어떤 스틸인가요? 제가 저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예 예. 제가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저는 수마일을 대신 주인 대신 웃어달라고 많이 모자도 그렇고 티도 그렇고 수마일이 들어가 있는 그림의 옷을 많이 입는 편이에요. 아 나름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배려군요. 네. 네. 나는 지금 웃지 않지만 내 마음은 웃고 있다. 네. 그게 언제 잘 표현이 됐을지 예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효주 씨 어떠셨어요? 우리 감독님과 첫 작업이었잖아요 이번에 다른 감독님과 우리 김지훈 감독님 이게 좀 다르더라. 네. 달랐던 점 뭐 있을까요? 네, 이번 영화를 선택하기 전에 이제 김지훈 감독님과의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요. 역시나 현장에서 거장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정말로 저한테 있어서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얼굴을 꺼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씨 스틸이 나왔습니다. 예. 야 우리 김무열 씨 영화 보니까 그 강동원 씨를 계속 쫓으면서 서로 함께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무슨 총 액션도 그렇고 카 액션도 그렇고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촬영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아, 뭐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총이 실총이에요. 실총이고 실제 총이요? 예, 실제 와. 총이고 저희 공포탄이 들어있긴 하지만 앞에 실제로 화약이 터지는 것도 이제 실제로 쓰이는 그 공포탄이거든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지금 저희 이목의 촬영 기사님이 앞에 서 계신데 카메라를 향해서 이제 막 수십 발의 총을 막 쐈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죄송했죠. 되게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럼요. 그 소리도 엄청 크고 저 같은 경우는 귀에다 그 이어플러그를 꽂고 총을 쐈었어요. 아~ 처음에 이렇게 멋모르고 아 괜찮다고 이거 다 연기로 하겠다고 처음에 하고 쐈다가 네.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또 이 안이 또 세트가 울려가지고 예, 울려서 예, 예. 지하수로가 예. 그랬습니다. 네. 아. 저기 저 수로에서 총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기 잡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조용해졌네요, 독서실처럼. 네. 일랑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약간 생각하시다 좀 드릴게요. 일랑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일곱 자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 옆에 계신 정우성 씨부터. 네. 우리 여러분들도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거 컨닝하셔도 됩니다. 컨닝하셔도 돼요. 일랑은 어떤 영화인가요? 정우성 씨. 네. 섹시 새로운 영화. 섹시 새로운 영화 좋습니다. 우리 최민호 씨. 네. 말이 필요한가요? 말이 필요한가요? 딱 맞네요. 네. 우리 강동원 씨. 완전 재밌는 영화. 완전 재밌는 영화. 일곱 자 맞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죠? 잘했는데. 허무해요. 규칙을 잘 지켰거든요. 허무하네요. 네, 우리 한효주 씨. 액션 블록버스터. 액션 블록버스터. 네, 좋습니다. 우리 김무열 씨 일곱 자 생각하셨나요? 아, 너무 진지하네. 인간 본질적 고민. 인간 본질적 고민. 인간 본질적 고민 좋고요. 죄송해요. 아니, 철학적이고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깨가 무거우시죠? 네, 우리 김지훈 감독님, 일랑은 어떤 영화인가요? 내가 요즘 밀고 있는 말인데요. 네. 얼굴 대잔치 영화. 단어가 나오네. 얼굴 대잔치 영화. 여러분들, 정말 눈을 감았다 뜰 시간도 없습니다. 스크린에 계속 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요. 그때 질문이 오면 계속 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이번에는 아주 보조임씨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거꾸로 네, 김지훈 감독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맥을 잘 짚으시네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감독님부터입니다. 이번에는 채팅 좀 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아, 채팅을요? 네. 그럼 아, 네, 물어보세요. 피시방에 가세요. 그러면 왜 추임차 타러 오셨어요? 예. 예. 지금 세 글자 썼는데 계속 못 보내고 있어요. 네. 아, 세 글자 어떤 글자 쓰셨는데요? 그뭐 질문이 있었는데 한 5분 전에 봤는데 그게 질문은 저희가 Q&A 시간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아,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코너가 네, 또 있거든요. 예, 이번에는 일곱자 토크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은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랑 이것만큼은 아야
이거는 똑같은 질문이 나올 것 같고, 똑같은 대답, 비주얼리가 나올 것 같고, 다음 질문, 네, 이거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일랑을 통해서 여기 계신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은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을 일곱 글자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소감. 배우분들, 감독님과 작업한 소감을 일곱 글자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배우들과 작업한 소감이요? 네, 작업한 소감, 일곱 글자. 생각할 시간 조금 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감독님부터. 감독님이 지금 너무 고뇌하고 계시니까 정우성 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아우, 나와. 아, 넣어놓고 있었죠? 예. 넣어놓고 있었어요. 정우성 씨부터, 네. 소감, 일곱 글자로. 예. 어렵다. 무슨 토크가 이래요? 소감, 네. 같이 해서 네. 새로운 도전 뿌듯. 아, 새로운 도전 뿌듯. 좋습니다. 예. 민호 씨. 영광 존경 최고다. 영광 존경 최고다. 네, 딱 맞았고요. 우리 깡동원 씨. 네, 일곱자 소감입니다. 예. 완전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 나 못하겠어요. 아, 이게 딱 맞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꽂히실 수도 없잖아요. 딱 맞춰서 규칙을 아주 잘 지키셨고요. 완전 즐거운 시간. 네. 한혜주 씨는요? 네, 소감. 너무 행복한 시간. 주연 배우분들 정말 예, 너무 행복한 시간. 정말 맞는 얘기였고요. 우리 또 이번에도 철학적으로 대답해 주실까요? 우리 김우열 씨. 왜 이제야 만났지? 왜 이제야 만났지? 어? 야, 정말 로맨티시스트. 아, 네. 로맨티시스트다 정말. 네. 아우, 정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어깨가 무거우시죠? 우리 감독님 일곱 글자. 네. 감동이었어 니들. 아, 감동이었어 니들. 레알로 할까요, 레알? 네, 아, 감동이었어 레알. 네. 항상 이렇게 두 개씩 준비하시네요. 우리 감독님 정말 준비성도 철저한 감독인 영화 7월 25일 대개봉입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Q&A 토크 그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채팅창에 그리고 카카오TV 채팅창에 질문들, 일랑에 대한 궁금점들을 너무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감독님께서 5분 전부터 대답해주고 싶었던 질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질문이었나요, 감독님? 그 이윤이가 들고 있는 책의 의미가 뭔지. 아, 타인의 네, 고통.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 좋아하는 책이고요. 좋아하는. 네. 그리고 이제 이윤이가 그 각자 이윤이들 있는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뭔가의 어떠한 그 이 삶의 어떤 현실적인 덫 같은 거에 걸려있잖아요. 네. 임진경도 그렇고, 이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빨간 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둘의 관계를 암시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누구한테는 저 너머의 타인의 고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자신의 처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라 이 분위기에서는 잘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쓰다가 포기를 했는데 네. 또 다시 또 그걸 또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네. 네. 하여튼 그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 제목입니다. 아,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영화를 지켜보면서 그 책을 특별히 이렇게 제목이 잘 보이게 또 이윤이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 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 또 대답을 들으니까 또 뭔가 시원해진 것 같고 책에 대해서도 또 궁금증이 또 생기네요. 예. 또 더 많은 질문들 올라오고 있는데 또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상 깊은 질문이나 대답을 꼭 해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배우분 중에 표지 씨? 일랑 월급이 얼마인가요? 일랑이, 특기는 일랑의 월급이 얼마인가요? 아, 연봉 이런 거 궁금하시구나. 그쵸? 우리 다 예, 취준생 여러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예. 그 영화랑 현실을 구분을 못하셔서 거기 가입하시려고 예. 아, 가입이 아니죠? 네. 특기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일랑 연봉 우리 대장님 연봉 협상 중이에요. 아, 협상 중이고 예.
최저임금은 지켜드려야죠. 네, 최저임금은 지켜준다고 합니다. 우리 효주 씨 아주 재밌는 질문 잘 뽑아주셨고요. 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또 배우분들, 우리 민호 씨 눈에 확 들어오는 질문 같은 거 없었나요? 아,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쵸. 우리 지금 정말 우리 채팅방에 역대급으로 정말 500분이 이렇게 꽉 들어와 있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아, 우리. 하나만 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한번 볼게요. 감독님 예능인이세요? 아, 감독님 예능인이시라고 또 이렇게 또 리액션을 해주셨고, 요거 괜찮아. 박혜미님이 국수 맛집 공유 좀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국수 맛집 공유 좀 해달라고. 우리 동원 씨, 효주 씨, 그 중경과 윤희가 같이 갔던 그 국수 맛집 실제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국수 가게는 아니죠? 진짜 국수 가게예요. 아, 진짜요? 거기 어디예요? 이태원에 있는 국수 가게인데. 아, 이태원 쪽이요? 네. 우와, 진짜 아, 무슨 동이더라. 이태원 아니에요? 이태원이 아니라. 동원 씨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우주가 이거. 예, 네. 우주가. 이태원이 아니라. 그 보강동, 보강동. 보강동. 네, 보강동. 아. 어. 네. 이태원 보강동에 있는. 아, 네? 이제 유명해질 것 같아요, 일랑 때문에. 그 이태원은 이태원동이고 보강동은 보강동 아니에요? 예, 지역이랑 인구수 이런 데 민감하신 분이라. 네. 보강동. 네, 네. 보강동에 있는. 보강동이라고 해주죠. 보강동에 있는 국수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수 맛집까지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질문들이 지금 500분이 정말 한마음으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 하나하나 정말 답변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정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우시죠, 여러분? 좀 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에서 이런 액션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정말 멋진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가 멋진 기억, 멋진 잔상 이런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 좋은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은 영화로 또 다음에 만날 기회를 저는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랑 이제 곧 개봉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영화를 보고 국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이었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못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뜨겁게 채팅방 달궈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제가 참여한 배우지만 재밌게 봤고요. 좋게 봤고 자부심도 생길 정도로 아주 영화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 총을 막 쏘는데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구나. 이번 일랑을 통해서 정말 재확인, 정말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 저희 일랑 좋은 얘기 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예. 여름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마저 씨가 총 쏘는 것보다 무열 씨가 쏘는 게 훨씬 멋있을 거예요. 네. 네. 동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효주 씨. 네,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께도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영화 인랑 곧 개봉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동환 씨.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랑 이제 곧 개봉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완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민호 씨.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랑 재밌게 보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좋은 글 잘 부탁드리고 저도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듣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MC 정우성 씨. 예. 인당이라고 들어봤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해야 되지? 까먹었다. 자, 우리 롯데시네마와 카카오가 함께한 일랑 취임 챗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